자,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7페이지 지난 시간 한 거 제가 서식을 안 보고 넘어갔는데 개설 등록 신청서하고 67페이지 서식을 보면 인장 등록 신고서 같이 돼 있죠? 인장 등록 신고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종별을 보면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법인하고 공인계사 두 개입니다.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신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종별에 없습니다. 그러나 68페이지 서식을 보십시오. 등록증 서식을 보시면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세 가지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도 종별이 있습니다. 즉 부칙 개공은 등록증은 있다고요.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신규 등록 신청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9페이지. 이번 시간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가 뭐냐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금이 비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공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 개공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자격 취득에도 미성년자는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개공 등의 결격 사유고요. 우리 프린터는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결격 사유라는 것은 자격을 결한 것, 자격이 없는 것, 즉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자, 개공 등의 결격 사유. 우리 교과서는 69페이지에 지금 법제 10조부터 10조 1항부터 3항까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69페이지 일단 교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법 10조 1항을 보니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밑줄 치시고요. 1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번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제1항 1호 내지 11호 여기서 법조문에서 내지라는 말은 부터 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취직할 수 없다. 3항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개사 등, 등이라 한다.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본적지 신원 조회할 수 있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70페이지, 교과서 70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이 있고요. 그 69페이지에 보면 법조문에 보면 1호부터 12호까지 12개가 있습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1번부터 12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1호인데 뭐 1호, 2호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가 미성년자고요. 19세가 돼야 성년이 되는데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고요.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달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정대리인 동의받아도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혼인을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69페이지를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그 다음에 2호를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라는 것은 이게 피, 오더의 자에다가 오더에다가 가죽피자인데 입히다, 당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무슨 뜻이냐면 성년으로서 후견, 후견은 뭡니까? 디후자, 디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즉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 하고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 피는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보살핌을 당해야 되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다. 따라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 벗어납니다.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피한정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이 말이 없습니다. 지속적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역시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31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민법 9조, 10조, 11조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민법 10조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우리 시험에는 그냥 피성년 후견인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산 선고 받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벗어나려면 오로지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시험에는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권 결정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3년이라는 숫자, 우리 프린터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되어 있죠? 46번 한번 볼까요? 프린터 46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인데요. 사형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죽고 없으니까.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하는 것, 일을 시키는 것을 진역이라 하고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을 금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두 가지가 있다. 만기 석방되어도 교도소에서 출소하더라도 3년 지나야 취직을 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3년 미경과자 결격사이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 가짜로 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남은 잔여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시험에는 이 가석방 이런 것들이 형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가석방 하는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가석방은 가짜 석방이잖아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짜가 다 거짓 가짜죠. 그래서 거짓으로 석방된 거니까 남은 잔여 형기, 예를 들면 징역 3년을 선고받아도 형법에 의하면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1년만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고요. 가석방되면 예를 들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됐다면 남은 잔여 형기 2년 더하기 또다시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만기 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면 둘 다 6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집행면제가 있는데 집행면제는 특별사면, 법률 변경,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집행면제는 자 특별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면법을 보면 되는데 사면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는 결론만 출제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는데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사면이 더 좋은 거죠. 특별한 게 더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고요.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를테면 옛날에는 간통죄가 2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그러면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석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 공소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즉 재판에 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은 아예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유예가 집행유예가 있고요.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는데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것들은 형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입니다.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죠. 범죄가 경미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자격정지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선고 유예에 대해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보통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많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뒤에 5년입니다. 5년. 앞에 받은 3년이 아니고요. 유예 기간 5년간 결격 사유고 5년간 죄 안 지으면 이 3년은 없어지는 거고요. 5년 안에 새로 죄를 지으면 새로 지은 죄 1년짜리 만약 죄를 지었다면 1년짜리와 종전에 받았던 3년 해서 4년을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 됩니다.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만 결격 사유고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46번의 동그라미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유일하게 12개 중에서 요거 하나만 시험도 못 보는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시험은 다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 정지는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죠. 그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다. 등록 취소되면 3년간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6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개업 공인계사는 업무 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소속 공인계사의 경우 자격 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인데 주식회사는 임원 1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이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되죠. 즉 국회의원 결격 사유입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우리는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인의 임원 앞으로 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원입니다. 한명합자회사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에서 11호 11번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요.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최근 30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4페이지 우리 교과서 74페이지 결격사유 효과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결격사유에 개업하고 취직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2개월 우리 교과서 7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2개월이라는 것 동그라미 하시고요. 4번도 2개월이라고 있죠. 자, 2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동그라미 2번은 고용인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